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인도네시아 음식을 먹으러 왔어요. 한국에 몇 없는. 한국에 저희가 먹으려고 찾으러 다녔었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특별히 다양한 메뉴를 시켜서 한번 맛을 보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음식 먹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나시고랭은 정말 한국에서 유명한데 우리나라에 몇 개 없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찾아서 이렇게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제일 유명한 나시고랭부터. 나시고랭, 이게 나시고랭이거든요. 나시고랭이 세계 음식 탑5 안에 든다고 해요. 맛있어. 이거 궁금하다. 소스가 하나도 거부감이 하나도 들지 않네. 이 양념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양념? 진짜 부담스럽지 않은. 이 소스는 뭐예요? 몰라. 칠리 소스 같은데 같이 넣어서 비벼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칠리 소스도 약간 맛이 다른데? 무슨 맛이지? 스위트 칠리라는 좀 맛이 있어요. 근데 맛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 닭고기가 잘게 썰려서 들어가 있어서 되게 기름지지 않은, 의외로 되게 담백한 맛이에요. 다음은 뭘 먹어볼까? 다음은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면을 먹어야지. 아, 당연하죠. 제가 원하던 대답이었어요. 미고랭을 먹어볼까? 미고랭 뜻이 뭐죠? 면? 볶음면? 한번 먹어볼까요? 네. 아, 이 볶음면 진짜 맛있네요. 약간 불맛 나네. 완전 맛있네. 짜파게티랑 너구리랑 섞은 짜파구리 맛이 조금 나요. 근데 그렇게 인위적인 맛이 아니라 적당히 짜면서 진짜 맛있네요. 야채 맛도 잘 나면서 이런 라면 만들면 한 3개 정도 끓여 먹을 수 있어요. 여기 같이 나온 이게 뭐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난을 튀긴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밀가루 그런 거, 납작한 밀가루 튀긴 거? 면이 자극적이긴 하니까 꼭 얘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뻥튀기. 약간 한국식 뻥튀기 같은 맛이 나요. 약간 뻥튀기랑 알새우칩. 오, 맞아. 알새우칩 맞아. 맛이 나네요.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네. 같이 먹으니까 되게 이 살짝 짠맛을 이게 딱 잡아주네요. 사실 다음은 어떤 음식 먹어보실래요? 사실 새우가 제일 먼저 나왔는데 맛을 못 봐가지고. 제가 가장 기대했던 메뉴인데 진짜 맛있어 보여요, 새우가. 아니, 새우가 튀긴 게 아니네요? 그래요? 저는 껍질째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머리도? 근데 소스가 진짜 맛있네요. 저는 이게 그냥 중국식 칠리새우랑 맛이 똑같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칠리새우랑 맛은 완전 다르고요. 좀 더 달고 좀 더 향신료 맛 같은 게 더 나네요. 새우는 근데 뭘 해도 맛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향신료는 모르겠어요. 이게 잘 안 느껴지는데 느껴지는 향신료 맛 같은 게 더 나네요. 잘은 안 느껴져요. 잘은 안 느껴져요.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잘은 안 느껴져요. 네, 새우를 먹어봤으니까 다음에 꼬치를 먹어봅시다. 약간 위에 이렇게 토마토가 올려져 있고 양파가 올려져 있는 약간 멕시칸 음식 같기도 하고. 맞아, 맞아. 생각보다 되게 신선한 맛이 나네요. 위에 토마토랑 양파 때문인지 몰라도 되게 뭔가 예상밖의 맛이네. 약간 베트남 음식 중에 땅콩 소스? 약간 뿌려놓는? 아마 그 견과류 같은 땅콩 소스 같은.
그런 맛 때문에 달게 느껴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음식을 먹어봤는데요. 네. 어떠셨나요, 기환 씨? 제가 사실 인도네시아 음식을 진짜 처음 먹어봤는데 한국인 입맛에 잘 맞고 충분히 다들 이 음식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중에서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은 기환 씨 어떤 거 드실까요? 저는 신기했던 것 그리고 맛있었던 거는 이거 닭꼬치. 그 땅콩 소스랑 닭꼬치랑 그 야채들이랑 다 잘 어울려서 되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 자은 씨는 어떤 게 제일 맛있었어요? 저는 역시 이고랭이 진짜 너무너무 맛있었던 것 같아요. 역시 유명한 만큼 딱 불맛도 적당히 나고 적당히 짭조름하고 적당히 달고 해서 저는 진짜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음식을 맛봤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음식 첫 만남 성공! 아 뭐야? 왜요?